결혼하셨어요?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하신 지 1년 정도 정도? 됐고. 뭐, 결혼했는데 궁합 볼건 아니잖아. 그치? 네. 둘이는요, 어떤 소울메이트 같아요. 성격 성향이 너무 되게 잘 맞고, 정말 남녀의 합이라기보다는 꼭 형제처럼 또는 자매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궁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궁합이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조금 신기한 게 우리 그 남편 되시는 지금 신미생 앞으로 이제 삼재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이 근간에 좀 죽을 고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이 죽을 고비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죽을 만큼 큰 돈이 나가든지, 몸에 수술수도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술수도. 수술수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건강 괜찮으세요?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직업적이나 부부간의 궁합보다도 건강수가 더 불안하거든요. 건강수가 더 불안하고, 건강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건강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만난 지 5, 6년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됐는데요. 제가, 제가 친구도 없었고요. 남자를,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신랑이 3, 4년 전에 남자로 성장을 아, 그러니까 동성으로 만나셨는데,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원래는 여자분이셨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시고, 주민번호도 다 바꾼 거예요? 1번으로 다 맞아요. 그러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 두 분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저는 친구도 없었고 너무 외로웠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저도 안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려볼까요? 네. 저는, 좀 신기한 게, 이제는 조금 맥락이 잡혀요. 처음에 두 분이 궁합을 볼란가 해서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이제 뭐 앞에 계신 분 32살이고 남편 되시는 분 34살인데, 너희가 살면 얼마나 살았겠나. 이미 결혼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됐다 하셨고, 그러면 이제 와서 궁합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둘이서 있잖아. 지금 막 소란스럽고 서로 왼수가 되고 사이가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앞에 계신 분한테는 우울감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나 고민을 잔뜩 안고 있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머리 복잡하고. 근데, 바람났다. 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싫은 건 아니거든요. 정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거든. 그런데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무 문제는 없지만 뭔가 모르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그래서 딴 마음이 더 자꾸 생기려고 하는 형국 같아요. 그래서 본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아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너무 둘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한 끝에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자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다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상의한 게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상의 끝에 제가 그럼 뭐야? 잠깐 그 부부 합의 하에 다른 사람을 보는 거를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은 알아요? 본인이 남편 허락받고 바람핀다라는 걸? 모르고 상대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바람이 아니긴 한데요. 지금 저희 남편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처음으로 남자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이고야. 너무 그, 남자가 그 해주는 그 정서적도 하지만 그 성적 그 매력도, 이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항상 관계를 갖고 오면은 지금 비교돼요. 저희 남편한테도 막 너무 미안한 죄책감이 드는 게 성적으로만 끝나서 오면 미안한 죄책감이 들지 않을 텐데 이게 마음도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슬픈 게이 사람도 사랑하고 체격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현재 남편은 성 전환하신 남편은 뭐 마인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목소리나 뭐 보여지는 거는 남자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골격이나 체격은 그래도 남자라고 하기엔 왜소한 사람 맞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남자를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우선 타고난 뼈대가 이제 남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 아진 그전에는 남자를 못 보셨고 진짜 나한테 있어서 성적으로는 지금의 남편이 처음이었는데 이제서 정말 남자랑 관계를 한번 가져보신 거잖아요. 남편 허락하에 임신은 되셨어요? 아직 제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게 너무 미안해요. 지금 제 남편한테 그 관계를 하고 그 만나신 분은 솔로예요? 네. 너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자, 본인이 닭띠란 말이에요. 개유 닭띠인데, 내년에는 문소음이 생겨요. 지금부터, 이제 언제라도. 그래서 임신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응? 임신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이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관계를 갖고, 그렇다고 피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임신부터 본인이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임신이 금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본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노선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은 전혀 모를 것 같거든요. 철석같이 본인을 믿고 있을 거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미안한 감정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보다는 미안한 감정이 더 커서 상처받을까 봐요. 일단은 제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못 내겠어서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있잖아. 남편이 생각할 땐 오히려 네가 지금 마음이 불안정하고 나한테 미안하고 무언가 피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너무 잘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가 굳이 말을 안 하고 피해도 제가 나를 피하고 있고 미안해하고 있다라는 건 느끼는데 그 원인이 실제로 제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본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줄 아는 거야. 남편은 철석같이 그 정도로 너를 믿고 있는 거야. 어? 근데 너는 그게 아니잖아. 네. 딴 데로 가고 싶어서 미안한 거잖아. 다른 남자들 만나보고 싶어요. 다른 남자들하고도 본인이요, 이게. 이 성이라는 거는 맛을 알면 중독성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앉아서 많은 분들을 보면 중독성 같아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참 판단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이 되시는 거고, 두분못 살아요. 본인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이상은, 내가 살라고 한들 본인이 안 되고, 못 살아요.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아무리 뭐 무릎을 찌르고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배신 때리면 안 돼, 아무리 100번, 1000번 다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한번 이렇게 돼버린 이상은 안 되는데, 저는요,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것조차도 사랑의 힘으로 인정해 줄것 같아요. 너가 아픈 걸 싫어할 것 같아요. 혼자 아플 것 같아. 내가 혼자 다 아플게. 너는 차라리 좋은, 그래.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면 얼마든지 가.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어떻게 내 부모, 내그 친지들이나 집안에서, 언젠가는 알게 될 건데, 뭐 허락 없이 성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각오하고 사랑을 위해서 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그 사랑이 집착이 돼서 나쁘게도 될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분은 본인을 해할 분은 아니에요.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건 역시도, 혼자 마음 정리가 되는 그날, 본인을 좋게 떠나보내 주시겠지만, 네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참 사람 한치 앞을 모른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고, 뭐 여기다 대고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이 맞을까 싶지만 꼭 그러네요. 이거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알아, 이성적으로는 알아.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아, 지금 내 남편이 싫어서 밖에 나가서 일부러 미친년, 환향년이어서 바람을 핀 거라면 너가 사람년이냐 하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둘이 너무 사랑해서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진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합의하에. 그 이렇게 된 모든 과정이 참 당신을 탓하기도 참 뭐하고. 근데 한번 맛본 이상, 한번 이렇게 알아버린 이상 제자리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남편을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고민이 된게 이게 깨끗이 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하는 게 저희가 사귀면서 이제 남편이 저희가 레이디였잖아요. 모든 걸다 버렸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가족, 친구, 저를 위해서 모든 걸다 희생해줬던 사람이에요. 수술을 하면서 부모님과 의절하고 친인척 다 끊고 친구들까지도 다 외면하고 저한테 온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남자를 알아버리고 나서 배신을 못 하겠는데 마음이 자꾸 가서 너무 지금 이게 미치겠어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 이건 신을 떠나서 신에서 볼수 있는 건이 사람이 추후 성격 성향을 기본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이건 신에서 본다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건 인간적으로 볼것 같으면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당신 입장이었으면 돌아오지 않을 마음을 숨기고 허락받았다고 당당히 계속 만나고 있는 자체가 당신 남편은 모르지만 그것도 잔인한 거예요. 당신 남편은 몸만 가서 씨만 받아라 이렇게 보낸 줄 알잖아. 근데 너는 당당히 허락받고 몸도 가고 맘도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은 허물키고 있는 거잖아. 어차피 아플 상황이야. 어차피 아플 상황이라 이건 앞에 계신 분이 용기 내서 크게 한번 몸살을 앓고 오픈을 빨리 해주는 게 이분을 위한 길이야. 남편을 위한 길이야. 왜? 너가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정리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여잡고 네가 이렇게 지금 남편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반복될 일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 더 호적의 아이를 올리고 나서는 더 골치 아파. 차라리 지금 임신하기 전에 이만큼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지금 남편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할 시간을 빨리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신을 떠나서. 그리고 신에서 볼 때에는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 바람이 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데, 어차피 오픈할 거면은 아직 임신하기 전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네가 딴 놈을 만나서 시집을 가든 애를 갖든 그거는 이제 네 인생이야.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픈해서 앱에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당신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아이랑 그 사람한테 갈래 하면, 지금 당신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 잃고 마누라 잃을 꼴이 됐거든. 네. 그러니까 상처를 줄여주는 거지 상처를 안낼 수는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이 친구가 스스로 이 상처를 보듬을 수 있게, 본인이 옆에서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충분히 이 친구가 이제 괜찮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가세요. 돌아보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두번 다시는 지금 서방 찾지 마세요, 이제는. 근데 꼭 찾을 것만 같아서 하는 얘기야. 네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한번 돌아선 이상 두번 다시 찾지 마세요. 어떤 놈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각오하고, 그리고 네 인생 가세요.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빨리 말하세요. 어차피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근데 차라리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너희 사이가, 부부 사이가. 왜냐? 내년꼽이 인간바람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너는 또 똑같은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주는 상처는. 빨리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전에는 애기 안 갖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두번 다시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한테 돌아오지 마세요. 이 사람은 받아들이면 그건 역시도 사랑으로 안고 갈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 마음이 안 서가지고. 그거는 네가 나쁜 년이라는 걸 알았고, 이건 배신이잖아. 서로의 약속을 철석같이 한 배신이잖아.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결정이 안쓴게 아니고요. 행동에 옮기지 못할 뿐이에요. 이미 당신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꾸 비겁하게 시간 끌지 말았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돌아가세요.